국내 연금보험 1등인 GGB생명, 100세 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이 왜 판매가 중지가 될까요? 굿모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요. 네, 지금 시간은 8시예요. 오늘 어저께 제가 집에 1시에 도착해가지고요. 너무 피곤해서 딱 있는데 오늘은 못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어저께 이어서 자 DGB생명 100세 시대 평생소득 연금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일단 이 상품이 아쉽게도 9월 29일 날 판매 중지가 돼요. 5% 단위 확정형이라서 일단은 이게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판매가 중지된다고 나왔는데 저도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건강보험이랑 뭐 암보험, 뭐 실손보험, 이제 오토바이 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치매보험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연금보험 쪽은 제가 많이 홍보도 안 해드렸고 유튜브에 영상에 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아, 이 상품 공부해보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저도 며칠 전에 부랴부랴 제 거 가입을 했는데요. 저도 막차 탔어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요. 거의 연금보험 이율이요. 2.5%, 2.7%, 이제 3%대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시대에 점점 공시율이 낮아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14년 보험인생에 처음에 2008년도 이때 미래셋에 있었을 때는요. 그때는 거의 그 공시율이 한 6%대였어요. 7%대. 그런데 지금은 2.5%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율은 내려가요.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네. 뭐가 말이 안 되냐고요? 아니, 단지 5% 확정형으로 주는 회사가 어딨어요. 이거는 진짜 때려 죽여도 찾아와도 없어요. 국내. 해외에는 뭐 6%, 7%대도 있는데요. 국내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DGB생명 하면 솔직히 좀 이렇게 뭐야 브랜드가 이거 있는데야 뭐 어디야 대구은행이야 부산은행이야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일단은 예전에 LIG 생명 아세요? 그리고 거쳐서 우리 아비바 생명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거를 거쳐서 DGB생명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솔직히 인지도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의 상품이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 상품 때문에 회사가 이제 돋보이는 거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아 삼성이나 교보나 한화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믿고 이제 연금 상품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상품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DGB생명이 브랜드가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품이 아쉽게도 9월 29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뭐 토요일 날 일요일 쉬고요. 월, 화 딱 5일 남았네요. 5일 남았는데 이 상품이 없어진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뭔지 아세요? 회사가 손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손해보니까. 네. 회사가 손해 안 보면요.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저축보험이나 많이 가입을 시키겠죠. 근데 회사가 역마진. 손해를 보니까 판매 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상품이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가입 너무 많이 하잖아. 이거 계산해볼까? 또 유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상품 내놓으면 나중에 진짜 중간에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해지하시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회사가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회사가 원금의 2배는 이상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봐라. 이거 역마진이고 회사가 손해보겠는데 빨리 우리 판매 중단시키자. 이래서 9월 29일 날 드디어 대박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몇 분이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직접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전자서명도 가능하고 물론 만나서 상담도 원하시면 만나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자서명도 되고 여러 가지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꺼려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최저보험료가 10만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먼저 유지를 하시고요. 나중에 추가 납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50만원 생각하고 있다. 그 50만원 다 하시면 물론 설계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수당이 많으니까. 근데 50만원 절대 하지 마시고요. 20만원이든 25만원이든 하시고 나머지는 매달 여유 있을 때 추가 납입을 하시면 수익률도 좋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그게 적용이 되니까요.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DGB생명 이제 두 가지 상품이에요. DGB는 펀드로 투자되는 그랑에이지 변형연금과 그 다음 100세 시대
평생소득연금보험이 있는데 요 100세 시대에 평생소득연금보험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액은 예전에 많이 뒤었잖아요. 근데 그라인지 변액연금도 상품이 되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100세 시대 평생소득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것 같고요. 이 상품을 가입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 계약자가 아니면 피보험자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품은 내가 여태까지 돈을 불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납입했어요. 근데 사망을 했으면 5% 더해줘서 1,050만 원이죠. 5%면. 그러니까 5% 더해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요. 연금보험이 사망보험금 있어서 이거 사업비가 많이 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망보험금 때문에 거의 사업비는 거의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는 보장성 상품이 아니고 저축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5%가 채직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업비 뛸 일도 없고 그렇다고 적립이 그렇게 많이 안 되지도 않아요. 적립이 많이 되니까요.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그러신 분도 계세요. 뭐 상속이나 증여로서 뭐 이게 애들 우리 아이들도 연금보험 가입됐냐. 근데 이 상품은 15세부터 가입이 돼요. 네. 15세부터 가입이 되고 최저 보험료 10만 원부터 가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GV 상품이 제가 딴 데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1위고요. 1위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나중에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높으니까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사업비는 어디 회사나 다 많이 뛰어요. 특히 DGV 생명은 타사보다는 원금 회복이 좀 더 늦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가면요. 일단은 그 불이 되는 그 원금 대비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기 때문에 타사보다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DGV 생명 이제 평생소득연금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단 10만원을 많게는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하면은 먼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저도 올해 이제 4호선 갈아탔거든요. 네, 4호선 갈아탔는데 일단은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뭐 저보다 많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진짜 한 25년 30년이면 저도 노후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돈 많은 금액으로 짧게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요 적은 금액으로 길게 납입을 하셔야 복리 효과도 있고 5% 확정이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이제 때려죽어도 가입 안 돼요. 예전에 삼성생명이나 교부생명 7%짜리 11%짜리 확정금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품도 지금 뭐 원금 대비 막 2배 3배 이상 받아가는데 예, 근데 DGV생명이 지금 이 상품도 예전에 그 7% 11%짜리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 이상으로 이것도 나중에 되면 이 상품 가입 안 한 거 절대적으로 후회를 하실 거예요. 지구상에 정말 이제 가입 떼어주기도 못할 DGV생명 100세 시대 평생소득연금보험 가입 원하시면 언제인지 연락 주시고요. 단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연금보험 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적극 추천합니다. 절대 떼어주기도 후회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따가 또 회사 가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